최근 BBC가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로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이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로 실연까지 살았던 승리는 최근 말레이시아계 가부의 생일 파티에서 빅뱅의 히트곡인 뱅뱅뱅을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승리는 지난 1월에도 캄보디아의 한 식당에서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외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죠. 일각에서는 승리가 아직도 빅뱅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리가 홍콩에서 클럽을 열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언론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도 홍콩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죠. 이와 같은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홍콩 정부는 승리 측에 비자 신청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 측 대변인은 승리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홍콩에 머물 수 있다면서 앞서 거론한 인물의 인재 취업 비자 신청도 이뤄진 바 없다고 전했죠.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의 중심인물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 처벌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죠. 이후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는데요. 그는 출소 이후 국내에서의 모습은 뜸했지만 해외에서 종종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재조명한 BBC의 다큐가 공개된 이후 알려진 그의 근황, 그리고 홍콩에서 클럽을 열 계획 중인 승리, 그가 홍콩에서 제2의 버닝썬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